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세워놨던 피쉬엑스가 방전이 됐는데, 뭐 방전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 완전 방전은 아니고, 배터리가 차가워지고 하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오일 점도가 좀 뻑뻑해지고, 그러니까 오일은 어느 점은 일반 물보다 더 낫지만 날씨가 차가워지는 만큼 약간 딱딱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꿀도 차가운 곳에 두면 좀더 뻑뻑해지고, 셀을 돌렸을 때 원활하게 이게 잘 엔진을 돌려주지 못해서 시동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배터리, 즉 전기로 좀 강제로 막 돌려주면서 시동을 걸게 되는데, 그게 조금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배터리 자체가 조금 힘이 없다? 배터리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프해서 시동을 걸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오, 힘차다. 오, 야, 대박. 시동 걸렸죠? 오, 대박인데.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만 게 시동을 걸지? 아 이거 배터리 이야, 헤드라이트 끄고 하니까 되네. 헤드라이트 끄는 게 포인트였네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유사한 제품들이 보면은 한두 번에서 할리 같은 경우에 요게 두 번, 세번 정도까지 점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쯤 있으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요게 하나쯤 있으면 이럴 때마다 도움을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하니까 그냥 자동차 같은데 휴대해 놓으면, 자동차 같은데 그냥 던져놓고, 오토바이 같은데 이게 던져 놓으면 어디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동 걸린 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마트 키, 요즘 오토바이들이 스마트 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자체로 키 오프를 하면 그 경계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배터리를 조금씩 조금씩 빨아먹습니다. 매일매일 운행하는 차 같은 경우 솔직히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운행하는 차들은.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세워놨는데, 그 일주일 중에도 하필이면 갑자기 추워지는 이틀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루는 또 여기 차가 여기 또 골목이 너무 막고 있어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정말 추워진 날씨에 이틀 정도를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요렇게 방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키오는 되니까 배터리가 약해져서 셀을 좀 힘차게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전기를 좀더 강한 걸 쓰고 싶어서 배터리를 병렬 연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암페어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더 이제 용량이 커지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시간이 좀더 길어지겠죠. 만약에 일주일 만에 방전이 됐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용량을 키운다면 뭐 2주나 3주까지도 갈수 있고. 근데 그렇게 뭐 사실은 뭐 시동만 걸리면 발전기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요거 보조배터리 하나쯤 있으면은 이렇게 겨울철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써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방전되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이게 할리도 그래요. 할리도 뭐 스마트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드리면 경보가 되고, 근처에 가면 키 온을 할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비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2주 정도는 그냥 세워두지 마라, 방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경계 모드가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건드렸을 때 반응하는 그 센서라든지, 또그 센서가 감지를 했을 때 스피커를 울려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시동을 걸지 않는 상태로 항상 24시간 대기라는 말이죠. 블랙박스 켜놓으면, 주차 블랙박스 해놓으면 방전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키가 너무나도 편하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요 스쿠터 같은 경우는 또 킥스타트도 없잖아요. 커브 이런 거는 킥스타트가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출근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낭패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4, 5만 원 정도 하니까 저는 여기 공기압 넣는 거랑 이게 점프하는 거, 이거 항상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디 다른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뭐 바이크가 그렇게 되면 긴급출동 안 부르고 그렇게 한다거나. 자, 이제 겨울철에 시동성이 안 좋아지는 이 겨울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대비를 하셔가지고 출근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디 여행 갔다가 낭패 보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 그리고 이런 거 스쿠터 올릴 때는 또 호그라이더즈라는 채널을 올리는데,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바이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전기 관리, 배터리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저처럼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소재거리 이런 거 있으면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ake it out. 유리나무 채널.